원주공항 수속 카운터가 북적입니다. 여행에 나서는 기분은 언제나 설렘 그 자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탈 수 있으니까 다행히 또 날씨도 좀 좋고 잘 받쳐줘서 재밌는 여행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원주공항 운항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원주에서 제주로 가는 가장 빠른 출발 시간은 당초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1시 5분으로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 출발 비행기는 고작 3시간 40분 뒤인 오후 4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제주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전 비행기가 9시 30분에서 11시 10분으로 늦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오후 비행기는 3시 25분에서 2시 5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좀 불편하죠. 아침에 있으면은 아침에 갔다가 또 울지긴 저녁에 오면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가면은 하루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원주 공항에 취항한 진에어를 비롯한 국내 모든 항공사는 국내선 비행 운항 정기 스케줄을 1년에 두 번 조정합니다. 노선별 수요를 예측하고 각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 일명 슬롯을 고려해 스케줄을 짠 뒤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각 지방공항들과 협의해 확정 발표합니다. 원주공항의 다음 동계 운항 스케줄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결정돼 11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나 원주시와 협조를 해서 좋은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공항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개항 20여 년 만에 하루 두 차례로 노선이 증편된 원주공항.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에는 이용객 19만 3천여 명, 탑승률도 73%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수학여행단 등 단체 여행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감시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